진짜 정보 찾는 남자 진정남 정운석 기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진정남 오늘은 손에 뭘 들고 계신 건가요? 네, 이게 버섯이 자라나는 이 배지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 배지에 물을 주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면 자 이렇게 버섯이 자라나게 됩니다. 한마디로 이 버섯을 키우는 토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참 신기한데요. 네.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? 요즘 인터넷에 이 중국산 표고버섯 배지에 대한 괴담이 떠들고 있거든요. 저희가 그 실체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. 자, 중국산 표고배지는 이 옥수수대나 사과나무 같은 과수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농약과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괴담입니다. 실제 국내에서 유통 중인 중국산 표고배지 3종을 구입해봤습니다. 그건 다 사과요? 네, 구입한 표고배지와 그 배지에서 자라난 버섯들을 전문 검사업체에 맡겨봤는데요. 자, 결과는 괴담과는 달리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왜 이런 괴담이 도는 걸까요? 바로 중국산 표고배지의 유통 과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이 버섯배지는 검역 절차만 거칠 뿐 중금속이나 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. 즉, 식품이 아닌 종균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. 이 배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같은 건 하나요?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모니터링 차원에서 저희는 아니지만 일부 조금씩 수거해서 검사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. 산림청이 올해부터 중국산 표고배지들을 일부 수거해 검사를 시작할 상황인데요. 다행히도 아직까지 문제가 될 만한 배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네,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일부가 아닌 전수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